박수를 막 치면서 시작해야죠. 리허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 류엔 선생님 리허설은 진짜 항상 합창단 단위가 100명 이상이셨기 때문에 그 연습 장소도 엄청 크죠. 근데 이제 100명을 항상 상대로 했을 때는 선생님은 그냥 군대 장관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도 이제 제가 선생님의 그 박사과정 마지막 제자였어요. 저 이제 한 명이었었는데, 뭐 석사과정들이 있었지만, 박사과정 저 혼자였었는데, 저한테 처음부터 한 얘기가, 너는 군대 장관이 돼야 돼. 예. 그게 지휘자가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래서 말도 되게 이제 영어를 못하는데 말도 엄청 빨리 했어요. 못하는데 빨리 하니까 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이 합창단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저희 학생들이 나중에 이렇게 티셔츠로 만든 거예요. 그 UCLA 학생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UCLA 그 코랄 액티비티 해가지고 류현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넣고 선생님이 한테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Look at me, 그다음에 Don't look at your music. 그러면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제 선생님 보죠. 그럼 또 이제 막 말씀을 하시다가 Look at your music, 그다음에 Don't look at me. 그러면 이제 눈에 악보를 봐라. 그러면 모두 다 얼굴을 또 숙이고 또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사불란하게 정말 한 명이 하여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리허설 딱 생각하면 선생님의 그거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려니까 말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너무 한없이 자유로운 분이신 거예요. 연습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엄격이 이제 약간 다른데요. 딱딱하고 막 어떤 이제 권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데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학생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말을 다 이제 듣고 그렇게 적용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법이에요. 권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딱 명확하게 랭귀지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딱딱 정확하게 하시죠. 지휘자가 굉장히 그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렇죠. 모두가 다 이제 동일하게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효율과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도널드 뉴엔 선생님께서 리허설 때 이제 나를 보지 말고 음악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지 말고 이제 음악 봐. 그런 어떤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 뭐 기억에 남는 말들이 좀 있으세요? 그 지휘 한세대학교의 우리 김소진 선생님? 프레이즈 하나 있잖아요. 캐치 프레이즈 한세대학교. 가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플랫은 죄다 이렇게 써놨어요. 플랫은 죄다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한세대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주 주로 말씀하셨는데 음악에 너의 머리를 묻지 말고 음악을 너의 머리에 넣어라. 바꿔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바꿔 쳐다보지 말고 음악을 머리 안에 넣어서 항상 그 플레이어들하고 이렇게 그 교감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은 드라마라는 말씀을 그쵸, 항상 그렇죠. 네. 뮤직은 네. 드라마이기 드라마다. 때문에 네. 그냥 그 안에 기승전결 또 신호에라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게 지휘자가 표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류현 선생님의 말씀도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음악 철학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혹시 음악을 한 4분짜리 듣고 갈 수 있을까요? 시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르의 작품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왜냐하면 옛 음악 같은 경우는 더 섬세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음악을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거대하지 않은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선호하는 시기가 있거나 네. 작곡가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네.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 일단 현대음악 안 좋아하셨고요. 르네상스 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고전부터 낭만 예, 그리고 현대 하더라도 이제 브리튼 전까지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정말 큰 합창단 지금 이거 20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메이저 웍을 하세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있는 합창을 주로 하시죠. 한 가지는 혹시나 그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소리를 그냥 충분히 그냥 다 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다듬어서 이렇게 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지금 이제 그 이제 합창에 있어서 이제 다음 이제 같이 나갈 주제 네네 좀 다음에 네네. 보통 이제 그 미국의 그 시스템을 보면 학교마다 그 시대의 음악들을 다루는 합창단들을 다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고음악을 하는 합창단을 따로 두고 또 무반주 합창만 하는 합창단도 따로 있고 뭐 여성 합창, 남성 합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심포니 코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이제 합창단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심포니 코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연주를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지휘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그런 선호한다기보다는 뭐 선호할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장르나 음악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류엔 선생님은 이제 브리튼 전 또 르네상스 음악을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닥터 챔버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현대음악을 또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음악들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박사 공부하면서 이걸 한국에서 써먹을 수가 없을 텐데 차라리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저희 선생님한테 한국에 가면 내가 분명히 10개 정도 큰 작품 하면 평생 갈 건데 선생님 악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악보를 선생님 악보를 보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 또 현대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스트라빈스키 특히
특히 스트라빈스키를 네. 좋아하셨기 때문에 스트라빈스키 협창 작품을 쓸데없이 다 했는데 한국에서는 스트라빈스키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네. 이제 뭐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볼까요? 류현 선생님의 합창 음악에 대해서 네.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냐면 자음처리를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그 액티브 릴리즈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이제 끊는 것을 이렇게 하시고 제가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냐면 합창단의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의 구성원이 보통 한국에서는 합창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연령대로 구성이 돼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시니어 합창단은 다 시니어만 있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만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아주 어린 친구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이렇게 전부 다 어우러져 있고 전 세대가 어우러져 있고 또 되게 굉장히 그 제가 감명 깊었던 건 표정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음악을 표현하고 입 벌리는 거 자체가 다르죠. 입 벌리는 모습, 리듬을 타는 모습, 지휘자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그게 안 될까? 나는 조금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인 건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교육의 차이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연주를 봤습니다. 류현 선생님의 합창에 대해서 조금 네. 예. 정말 예, 딱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예. 액티브 릴리즈부터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음악을 만드시는 것을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선생님의 책에서 따왔거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 음정과 리듬을 어떻게 해야 돼. 아티큘레이션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모여서 프레이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또 딕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음악으로 만들어낼 땐 어떻게 해야 된 것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선생님 악보에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어서 그 한음 한음이 다 적혀 있어요. 한음 한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악보를 보면 혼동이 안 와요. 이미 선생님이 다 마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받아들여서 똑같이 연주를 하면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소통하는 선생님의 능력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명료하게 유도를 해내세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딱 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그 선생님 들은 대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걸 들은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연주를 하면 그게 다 돼 있고 악보에 다 써 있고 선생님은 그대로 지휘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 실천한 거 그리고 선생님의 마지막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라마로 만들어서 저 속에서 노래를 하면요 정말 눈물이 뭐 신나는 음악이건 모든 음악이건 눈물이 나와서 다 끝나고 나면 울어요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시냐면 모든 뭐 마이스트로가 다 열정적이시지만 지휘를 하는데 두 손이 이제 부족하셨던 거예요. 눈도 하지만 근데 하는데 침판이를 보고 두 손이 모자라니까 혀로 롤링을 하는데 이제 하면서 혀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들 보면서 이제 막 감동을 먹는 거죠. 선생님의 그 음악을 향한 정말 그 전부 다 음악이 막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에 그런데 이제 정말 저희가 잘 배웠던 것은 이제 어떻게 노래를 해부터 다 적혀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합창단들을 하냐.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느끼기에는 우리 이제 시립 합창단들이 이렇게 하듯이 개인적인 발성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지만 100명 이상이 그냥 아마추어들이 와서 그런 톤 칼라는 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호흡에 대한 이제 기본 얘기를 얘기하고 몸 통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이 옆으로 벌어져서 이게 이제 이제 합창이 이제 유니파이드 안 되는 것, 통일성이 없게 막 흐트러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음 통일을 통해서 칼라를 딱 만들어내시고 거기다가 자음을 정확하게 입히셔서 가사 전달을 100% 이제 하신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0%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버트 쇼와 나의 다른 점은 이 자음 처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자로서 그 자음 처리도 음악과 함께 가면 좋겠다. 이제 너무 자음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자음은 잘 들리지만 그래서 음악적인 감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차이가 강조하되 그것이 음악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그거는 정말 그 매직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합창 지휘자로서 제일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플레이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끌어내는 게 가장 최고 등급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도 첫 시간에 저는 이제 음악 철학에 대해서 수업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철학 수업 시간에 어떤 지휘자가 가장 이상적인 지휘자인가 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들이 그 지휘자와 함께 음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쵸. 사람. 네. 그게 가장 이제 높은 경지의 지휘자인데, 도널드 뉴엔 선생님께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것 같아서. 네. 표정을 보니까 누구 하나도 이렇게 그 다른 세계에 있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몰입해서 연주하는 것이 참 그 자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미 관객들이 볼 때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이미 그 음악을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느낌도 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자음 처리를 도널드 유니언 선생님이 좀 강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로드가 나오는데 D, T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P, help 그런 거. 그러면 저희는 그냥 으 발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help, 그다음에 로드. 근데 선생님은 거기다가 U를 붙이시는 거예요. 로더. 네, 로더 해야지 그게 들린다는 거죠. 드 하면 그냥 상으로 들기 때문에 안 들리니까 항상 유를 붙이게 만드세요. 헬퍼, 네, 그다음에 가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들리게끔, 네, 그리고 명확하게 예비하고 딱 소리가 나오게끔 하고 얼마만큼 길이도 딱 지휘로 다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신경 안 쓰는 분들은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서로 막 동일하게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뒤죽박죽 나올 때도 있고, 그 끝에 얼마나 길어야 돼 이런 것들이 지휘자가 안 해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간도 다 정확하게 지휘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예, 또 악보에 써 있어요. D-U-H 헬프한테 P-U-H 막 저기 말 강조돼 있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악보들을 이제 좀 많이 봤었는데, 요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그렇게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D, U, H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D, T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표시했는데 꼭 U, H를 꼭 넣어서, 그래서 아, 자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지휘자가 프레이즈의 컷업을 항상 컨트롤을 하기로 네.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받았어요.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렇다는 생각을 좀 더 하는데요. 유럽 언어들은 끝자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발음을 하는데 미국은 거의 생략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추어 합창단들은 또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일부러 더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딕션 처리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류현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또 선생님은 네, 좀 다른 방향으로 네. 가시고 또 이제 지휘자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이제 제외하고라도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감명이 네.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나드 류현 선생님께 그 받으신 네. 어떤 음악적 유산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코어 스터디 방법이에요. 지휘자가 스코어 스터디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마크로 해서 그것을 연주자들한테 전달하는지 그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예 선생님 이제 악보인데요. 사실 작곡을 했기 때문에 연주 부분이 조금 많이 약했었어요. 그래서 작곡은 그냥 악보로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악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기보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프레이즈는 어떻게 하고 articulation 하나하나 발음은 어디서 그리고 이 단어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중요한 단어에서는 어떻게 크레센도가 돼야 돼 까지 그리고 그것을 지휘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디바이드하고 프레이징 끝내고 그런 마크 일체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사실은 좀 음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어떤 그러한 도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스코어 스터디 하는 마킹, 지휘자의 마킹 방법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이제 배우고 실천했을 때 좀 어떤 음악이라도 조금 시간만 있으면 내가 지휘할 수 있는 음악으로 공부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좀 갖게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은 이제 주장하셨던 것이 이제 any idea is not a bad idea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절대로 나쁜 아이디어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없으면 그게 나쁜 거야. 그래서 어떤 거든지 아이디어를 가져라. 음악에 있어서 너의 것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공부 방법은 하나하나 쫙 다 보세요. 네. 그렇게 다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시적, 미시적인 거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여기 앞부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이라고 써놓은 세 마디를 의미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한 마디하고 두 마디를 이제 분리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디를 통해서 이제 섹션을 구분하시는 것들은 음악을 모두가 다 이렇게 이렇게 분해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분해를 하셔서 음악을 이제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이제 다시 조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좀 요즘 학생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듣고 와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익숙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굉장히 그 내밀하게 들어있는 어떤 그 음악적인 요소들을 다 놓치고 이제 멜로디 위주로 혹은 템포, 멜로디 요것만 겨우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악보를 보시면서 그 지휘자들이 어떻게 음악을 조금 이제 다 분해한 다음 그것을 다 나의 음악으로 조립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설계도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악보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습관이 되고 네. 음악을 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음악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느낌은 어떤 음악은 굉장히 친절해서 금방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음악이 있는데 또 그런 음악들은 금방 싫증 날 때가 있고 또 어떤 음악은 계속
계속 그것을 공부해도 잘 곁을 안 주는데 오랫동안 음악을 그 음악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내 곁에서 남아있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 관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음악을 분해하고 공부하고 접근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분명히 이제 더 많은 음악적인 그 아이디어들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설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런 악보를 단원들에게도 다 그렇죠. 제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연주하는 이제 단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악보를 저희도 어떤 그냥 원래 악보 아무런 표기 기고가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악보를 편애하는 단원들도 있고 그 왜냐면 회계 너무 어쨌든 개인 연주자들이 합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획일화되고 어떻게 보면 또 각자의 기량들이 다르잖아요. 연주자들이. 네. 그래서 뭐 어떤 프레이즈를 뭐 처리할 때도 그것들이 맞추려고는 하지만 그 기능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아니면 그게 뭐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연주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생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그때 지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게 묻힐 수도 있긴 한데 아주 소규모 합창이나 뭐 어떤 앙상블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저런 악보를 음악하는 것도 네. 생기는 게 좀 있고 네. 저희도 뭐 항상 보면은 그걸 할 때마다 지휘자 선생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자음 어느 위치에 붙이는지 언어마다 다르고 그리고 프레이즈마다 다르고 그 쉼표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그 저는 약간 아까 무슨 약간 경직된 느낌이 딱 받아지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혹시 저런 음악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혹시 학생들이나 제자들은 없으셨는지도 이제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LA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후반기에 계셨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프로페셔널 싱어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꽉 가두어 둔 듯한 어떤 자유로움이 없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물론 있어요. 예. 예. 그게 싫어서 그러면 이제 그 합창단이나 어떤 그분하고 그 워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합창단이 이제 됐을 때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하자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인 기호로 이제 했을 때 처음에 보면 쩍한데요.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없으면 이제 좀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은 것들이 지휘자가 얘기해야 될 것들을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단체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유연한 처리 같은 것들은 항상 예술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너무 길게 한다든지 스타카토가 너무 짧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허설 때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보여지는 약속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시간 전략이었어요. 에너지 전략. 네. 지휘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용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용치를 넘어갔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교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유연하게 뭐 정확한 음정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레인지들이 있는데 이런 보통 이제 그 지휘를 이렇게 지휘 스타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는 이제 리카르도 부띠하고 번스타인을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지휘자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연주를 하게 두는 그래서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지휘자가 있는 반면에 또 리카르도 몬티처럼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지휘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지휘자가 좋은가 그거는 이제 다 다른 거죠. 두 사람 다 대가기 때문에 그런데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그 자율성을 이렇게 주는 지휘자인 경우도 빈필이나 뭐 이런
아주 프로페셔널한 단체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율성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자율성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부천시립 같은 혹은 이제 프로페셔널한 단체에 가면 기본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뭐 기본적인 아티큘레이션이나 숨이나 뭐 이런 것들 정도 이렇게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아마 이런 악보들은 그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일종의 디렉션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보랑 아까 그 연주랑은 또 느낌이 좀 군대 같지만 악보는 굉장히 군대 같은 걸 요구하지만 연주자도 굉장히 되게 자유롭고 표현이 나온 느낌이고. 그런데 이거 이렇게 보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연주는 자유로워.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연습이 되었다는 거죠. 연습이 됐고 지휘자하고 이미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주자들 불안한 감이 없고 지휘자는 저대로 한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휘자에 대한 신뢰? 예, 그 신뢰가 그 자연적인 어떤 예술성을 또 끌어내고 감정을 끌어내고 그런 어떤 안정감을 주는 어떤 그런 도구로 또 사용되는 거였죠. 그런데 막 이런 표기로 했을 때 현대음악이 궁금해지네요. 현대 음악 어떻게 연주하셨을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후반주의 곡에 막 진짜 다성, 뭐 16성부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저런 게 있으면 참 약속했으니까 편할 것 같으면서도 연주가 전 아직 못 봐가지고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일종의 이런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얘기를 좀